안녕하세요, 주한청입니다. 이번 2022년도 세금 신고할 때요, IRS에서 제공하는 최대 6,900불의 지원금을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IRS에서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월 27일, 이제 Earned Income Tax Credit Awareness Day라고 명명하고요, 납세자들로 하여금 이 혜택을 놓치지 말아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Awareness 그러니까 꼭 잊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미국의 어떤 저소득층, 뭐 하위, 중위 소득층들을 돕기 위한 어떤 세금 혜택인데요. 근로소득 Tax Credit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네요. 그래서 이 개념은요, 근로소득이, 나의 Earned Income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는 그런 이들에게 이 Tax Credit의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텍스 크레딧의 형태로 지원금을 준다. 텍스 크레딧이면 크레딧이고 지원금이면 지원금이지. 왜 이게 무슨 말일까? 텍스 크레딧의 형태로 주는 지원금을 설명을 해보면요. 이게 좀 갑자기 딴 얘기긴 합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PPP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요, 각이 비즈니스 오너들이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왔던 론 프로그램이었었죠. 그래서 론을 일단 이 사업주들이 받는데, 그걸 가지고 돌아서서 내가 뭐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데 합당한 그런 비용을 지출하는데 썼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혜택을 줬던 거죠. 그러니 론을 받긴 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탕감이 된 거니까, 받지 않아도 된 거니까, 론의 형태를 띈 지원금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EITC라고 하는 것도요, 텍스 크레딧인 거죠. 그런데 이 텍스 크레딧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텍스 크레딧의 형태를 띈 지원금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요, 결국 기본적으로는 텍스 크레딧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발생한 세금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텍스 크레딧이 1000불이 나왔다 해도 실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뭐 300불이었다 그러면 나는 300불까지만 혜택을 보고 700불은 뭐 그림의 떡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Earned Income Tax Credit의 경우는요, 이런 상황에서요,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을 준다라는 거죠. 결국 방금 말씀드린 이 사례에서요, 1000불에 대해 300불만 세금을 줄이게 될 경우에는 남는 700불은요, 현금의 형태로 납세자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 온전히 이 1000불이 1000불의 가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요, 이와 같은 이 Earned Income Tax Credit의 자격 요건은요,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테이블 보시면은요, 이게 가로치군요. 이 Filing Status니까 내가 싱글이냐, 아니면 뭐 head of household, 이게 가구주인 거죠. 그리고 widow니까 뭐이 사별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 이런 경우 아니면 내가 부부 공동으로 신고하는 이두 경우로 나뉘는 거죠. 그리고 이 제로 원투쓰리 이렇게 나온 거는요, 내 자녀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싱글인 경우에 자녀가 없으면은요, 내 소득이 16,480불을 넘지 않으면 이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보면 뭐 자녀가 한 명이었을 경우에는 내 소득이, 내 Adjusted Gross Income입니다만, 43,492불까지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쭉 내려가서 자녀가 셋일 경우에는 53,057불까지 내가 소득일 경우에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부 공동으로 신고하는 그런 대상자일 경우에는요, 자녀가 3명일 경우에 얼마까지? 59,187불까지의 AGI일 경우에는 이 혜택을 볼수 있다. 온전히 다볼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이 크레딧 금액, 내가 받게 되는 혜택의 금액이 얼마냐일 텐데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요, 560불을 받는 거고요. 자녀가 한 명이었을 경우에는 3,733불. 그리고 자녀가 두 명이었을 때는 6,164불을 받고요. 3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6,935불까지 텍스 크레딧 금액을 받는 거죠.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낼게 없다 하더라도요, 추가의 혜택을 현금으로 받는 거니까 결국 이건 현금 가치가 있는 거죠. 22년도, 2022년도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IRS의 발표에 따르면요, 지난 2022년 동안요, 21년에 대한 신고였겠죠. 한해 3,100만여 명이
총 640억 불 정도의 이 텍스 크레딧, 어른드 인컴 텍스 크레딧을 받았다고 하고요. 납세자당 평균 혜택은요, 2,000불 이상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게 IRS의 분석이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언론 홍보 활동을 통해서 꼭 챙기세요. Awareness Day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강조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국세청 대변인에 따르면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 EITC 혜택을 놓치고 있고, 이유는 아예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본인이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 될 거다라고 지레 짐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결혼 상태, 그리고 내가 자녀가 금년에 새로 생겼다거나 뭐 작년이겠죠. 이런저런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나에게 이 EITC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네요. 현재 이 IRS 측은요, 대략 한 20% 정도의 이 자격을 갖춘 납세자들이 이 EITC 클레임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녀가 없는 집이라던가 아니면 소득이 감소했는데 이게 나로 하여금 EITC 자격을 확보하게 해준다는 걸 모르는 경우, 뭐 결혼 상태가 바뀌거나 뭐 이런 경우에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많다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챙겨야 하겠고요.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요, IRS 홈페이지, 지금 보이는 홈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신문은요, 2022년에 이 과거에 비해서는 어른드 인컴 텍스 크레딧의 혜택이 아쉽게도 더 줄었다라고 하면서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는 경우에 이 받는 그 크레딧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1,500불이 넘었는데 이제는 560불로 크게 감소했죠.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또 EITC를 클레임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의 제약이 더 심해졌다라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건 너무 좀 기술적이다 보니까 오늘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본인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득 기준에서 적용 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나의 자녀 수를 따지고요, 여기에 자격이 될 것 같다 판단이 되면요, 2022년도 개인소득세 신고하실 때 잊지 말고 직접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요, 이 어른드 인컴 텍스 크레딧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